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영광의 삶을 살지 못한 저희들의 죄를 해결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유정자들이 자신들의 이념과 권력과 욕심을 내려놓고 이 나라의 부흥발전과 안정된 삶을 위해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전 국민의 삶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강계기관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힘을 실어주시옵시고 코로나19를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대한민국의 어둠을 밝히고 비출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전보다 더욱 부흥되게 하오시며 특별히 교회 학교와 청장년국이 올해는 크게 부흥되며 수많은 어린이들과 청장년들을 보내주셔서 날마다 부흥의 물길이 넘치게 하옵시고 어린 영혼들을 섬기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3대 목표와 성사업을 인도해 주옵시고 당회로부터 영합이 이르기까지 각 기관과 부서가 새로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속히 건강이 회복되어 주의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당회장 목사님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권능으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교회를 잘 이끌어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당회장 목사님 선포하시는 말씀이 능력이 되어 절망과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소망과 꿈을 주는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이와 영상으로 예배드는 모든 처소마다 은혜와 위로가 넘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